가덕도 천가동 해안산책로입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다 그냥 이런 뷰입니다. 바다를 바로 옆에 끼고 산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낙석이 잦다고 하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돌 조심하시고요. 천가동 해안산책로는 부산 강서구 동선동 20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당리역에서 내리신 다음에 520번 버스를 타고 동선마을에서 내리면 그래도 한 20분 정도 더 걸어 들어가야 이곳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돌 조심하시고요. 흙길이 좋습니다. 어설프게 시멘트를 깔거나 데크를 깔거나 멍석을 깔거나 한 것보다 요런 날것의 느낌이 좋습니다. 원래 있던 그런 자연스럽게 난 길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울타리들도 돌이 굴러 떨어지면서 부숴놓은 것 같아요. 뭐 무심하게 방치해놓은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갈매기 한 마리가 앉아있습니다. 여기는 비둘기가 없어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시면 됩니다. 기도원 화살표 방향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기도원이 있을 리가 없죠. 돌이 굴러 떨어지면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저 커다란 돌도 위에서 굴러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서 굴러 내려왔다 생각하면 아찔하죠. 산책을 하다 보면은 바닥이 시멘트로 포장된 부분도 드문드문 있습니다. 근데 그 시멘트가 돌에 맞아서 깨진 부분도 꽤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돌에 맞아서 깨진 겁니다. 다 왔습니다. 계단은 안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돌아갈게요. 걸을 때 바다를 왼쪽에 끼고 걷는 것이랑 오른쪽에 끼고 걷는 것이랑 느낌이 다릅니다. 건너편에 아파트가 빼곡히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저기는 명지입니다.
파도도 잔잔하고 사람들로 붐비지 않아서 물멍 때리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경고문이 살벌하더라고요. 돌 굴러 떨어지니까 텐트 치는 것도 금지한답니다. 가만 앉아 있다가 돌 맞으면 아프잖아요.